안녕하세요. 소득별 원천 징수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성실 사업자의 경우에 추가로 공제 가능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성실 사업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사업자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 기준에 의한 성실 사업자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성실 사업자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있는데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란 일정한 수익금액 이상인 경우에 업종별로 그 금액을 넘는 사업자인 사람들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자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모든 증빙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을 장부 기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확인한 세무 대리인이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허위로 작성이 된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이 징계를 먹거나, 가산세, 과태료 같은 거를 추징이 당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장부 기장을 해야 되는 대상 사업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업종별로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업자란 첫 번째 그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15억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제조 음식점인 경우에는 7억 5천만 원, 그리고 임대업,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 사업자가 있는데요. 아래의 요건을 전부 다 갖춘 경우에 성실 사업자가 적용이 되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게 많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대상자로 됐었는데요. 2019년부터 간편장부 대상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 기간도 예전에는 3년 이상이었었는데, 2019년부터 2년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고, 수익 금액도 직전 3년 평균 수익 금액의 50%만 초과해도 됩니다. 예전에는 90%였었는데 이것도 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을 사용을 하여야 되는데요. 3분의 2 미사용액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준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체납 사실이 없으셔야 되고,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성실 사업자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실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의료비는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7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700만 원 한도에 걸리지 않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자, 그리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700만 원 한도와 상관없이 사업소득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신데 조건이 무주택자이셔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지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임차해서 거주하고 계셔야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인 경우에 월세액의 10%를 1년에 7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 금액이란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 실무 팁을 드리면 이렇게 성실 사업자로서 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별도로 내셔야 됩니다. 100% 세액공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저한세 대상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번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